모여서 유를 찍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이 주는 초현실적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차갑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캐릭터를 보여주어 인간형을 유지는 하긴 하지만 눈, 코, 입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했던 것 같아요. 모션 캡처를 하는 건데 갑옷을 입은 가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움직이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배우의 어떤 모션 캡처를 담기 위해서 저희는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썬더 같은 경우에는 눈을 통해서 말하고 입이 없다 보니까 날갯짓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심플해요.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눈, 코, 입 다 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외계인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뼈도 있고 그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도 있고 각각의 캐릭터의 어떤 형태나 패턴과 어떤 컬러에 대한 부분도 차이를 둬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반야바람일 우왕좌왕 나오시게! 무르기가 부채에다가 직접 그린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배우님들도 이렇게 변신하고 할 때 어떤 모션이나 이런 부분들 연속성이 있어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작업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야바람일! 감독님이 저한테 미술 작품을 보여주셨어요.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하는 큐브가 움직이고 팽창을 하고 분열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컨셉이었는데 이게 우리 영화의 어떤 키포인트가 되겠다. 대기가 자가 분열을 한다라는 스크립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뭐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셋업을 만들기도 했고 이 촉수라는 것 자체는 길이가 한정적이진 않거든요. 촉수를 상상해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 자체도 쉽진 않고 늘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춘천에서 세트를 지었어요. 그 공간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원소스 멀티 유지를 하게 된 거죠. 리얼하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쾌감과 유머러스함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영화 몇 편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서 정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건 테크놀로지와 언제나 결합되어 있고 그 테크놀로지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는 여러분도 이 영화를 잘 즐겨주시길 부탁합니다.